지진 진앙지에서 600m 떨어진 한 아파트. 외벽 곳곳이 금이 가고 부서졌습니다. 지하로 들어가 보니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. 건물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부러졌는가 하면 기둥 속 철근들이 휘어져 곧 무너질 듯 위태롭습니다. 이런데도 중앙수습지원단과 포항시의 1, 2차 안전진단에선 거주가 가능하다는 판정이 났습니다. 안전진단이라는 게 주민을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수박 거닳기 식으로 그냥 몇 번 보고 안전하다. 그리고 아무 대책도 없고. 아예 안전진단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정밀조사를 촉구하는 집단 청원서를 낸 곳도 있습니다. 이 아파트는 포항시의 1차 안전진단 결과 거주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 그 판단 이후 외벽 출항물을 방지하기 위한 이 같은 안전패스까지 설치했습니다. 하지만 외벽은 위험 판정이 난 인근의 아파트보다 더 심하게 부서졌고 집안의 균열과 파손도 심합니다. 지하 구조물 진단하고 기울기 측정을 요구했거든요. 요구하고 이제 하는데 아직 뭐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결과는. 1, 2차 안전진단은 1,500여 채의 주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. 문제는 전문가들이라고는 하지만 눈으로만 하는 육안조사라는 것. 그래서 조사가 부실할 수 있다는 것을 당국도 잘 압니다. 정밀 기계를 가져와가지고 뭐 며칠씩 거쳐가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런 거 알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처럼 비춰 정밀 점검으로 어차피 이제 지금 전환을 하려고 지금. 정부는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위험이나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을 중심으로 정밀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. TBC 양병훈입니다.